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개천 클래식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촌마을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아름다운 축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축제 시작일이 다가올수록 개촌마을은 분주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고 마을 곳곳을 채웁니다. 개촌 초등학교와 개촌 중학교 전교생들로 구성된 별빛 오케스트라. 감동의 무대를 위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축제 당일에도 개촌마을의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대를 점검하고 악기를 하나하나 조율합니다. 이들의 섬세함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한 리허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오전부터 축제 푸드코트 준비가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평창의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축제가 진행되려면 이분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서 이번 축제도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축제 전부터 시작하여 공연 중에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노력.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감동의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축제가 끝이 나도 그들의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축제 부스와 무대를 철거하며 뒷정리를 합니다. 즐거운 축제 현장 뒤에는 땀 흘리며 뛰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축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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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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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 상상 평창 화이팅.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던 그들은 평창군의 영웅입니다.